성남 은혜강 교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울산시는 현재 울산에서 불교와 천주교, 원불교와 천도교는 종교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기독교 25개 교단 가운데 8개 교단만 예배를 중단했고, 15개는 주 1회 등록된 신도를 대상으로 발열 확인 후 예배를 보고 있다며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국립울산검역소는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시작된 지난달 1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에서 들어온 선박 311척, 선원 5,220명에 대해 검역을 한 결과 현재까지 확진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